이 아이는 얍비라는 거, 저기 파란색 보이죠? 저기 얍비라는 가재인데 굉장히 공격성도 강하고 다 크고 나면 굉장히 이뻐요. 이 가재가 자랄 때맨 처음에 여기 이제 탈피한 모습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요 정도, 요 사이즈에서 탈피를 해서 그 다음 이만큼 커서 탈피하고 또 커서 탈피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모습이에요. 또 이제 더 커지면 또 탈피를 또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모아놓을 거예요. 탈피는 지금 다 부스러지는데 이렇게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모양을 갖춰서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이건 좀 부러졌죠? 앞에도 부러지고. 여기는 옛날에 키우던 거. 화이트 클라키 가재하고 레드 랍스타 이런 애들도 지금 이대로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부서지지 않게 잘 보관하고 있는데 보존 상태가 좋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순놈이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시면 이 터널 안에 암놈이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잘 보시면 암놈이 보이죠? 좀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얘가 지금 둘이 교미를 해서 지금 포란 중이에요. 알을 지금 배에다 달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한달 정도 후면 새끼가 나올 거예요. 가재 새끼는 그때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먼지처럼 많이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구피 새끼들 엄청 많죠. 손을 열고 자 가재를 한번 건드려 볼게요. 가재야 나와서 나랑 같이 놀래? 짜자잔. 오 여기도 한 마리 숨어 있었네. 미스테리 가재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동작도 빠르고. 자 가재 꼬리 보이죠? 가재는 거의 도망갈 때 뒤로 도망가기 때문에 앞에서 몰면. 아, 물었어, 물었어. 야, 놔. 집게로 공격을 합니다, 지금 저러면. 봐요, 봐요. 물었죠, 집게 발로. 집게 발로 물고 공격을 해요, 지금. 여기 나와봐. 응? 그래, 나와. 아, 나왔습니다. 이게 얍비입니다, 얍비. 두 발을 들고,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고 막 공격을 합니다, 지금. 위로 막 올라가죠? 가재를 보면, 배를 보면, 암수 구분이 가능합니다, 배를. 자, 이리, 한번, 유리 한번 서볼래? 이쪽으로 반드시 서봐. 총, 왼쪽에 다리가 5개, 오른쪽에 5개, 총 10개 다리가 있는데, 가운데 세 번째가 홀이 있는 게 암놈. 다섯 번째가 돌기가 있는 게 순놈 이렇게 나눠져요. 얘는 앞발을 들고 딱 유리에 비치면 이제 다섯 번째 맨 밑에 있는 다섯 번째 돌기가 보일 거예요. 얘는 순놈이거든요. 아까 숨어 있는 얘 아빠예요, 아빠. 조만간은 얘 아빠가 될 거라. 이쁘게 지금 단장하고 있죠? 얍비는 보면 눈 알이 꼭 사람 눈알처럼 눈동자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쳐다볼 수 있거든요. 사람처럼 쳐다봅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눈알이 막 돌아가죠. 색깔이 굉장히 이쁘죠? 발색이 조금 약한 편인데 좀더 크면 이제 색깔이 더 진해집니다. 지금 기분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자는 사람 건드렸다고. 얍비는 이렇게 만나봤고.